이야, 중템이 어마어마하게 크네. 이야. 와, 보니까 어떻게 이게 망붕어 크기지 이게. 그러니까 이야, 중템이 맞아? 빵이 그냥 엄청 큰 거야. 이거 어떻게 먹을까? 이거 매운탕으로 해서 먹어야지. 튀겨 먹으면 와플 기계에다 확 밀가루 반죽해서 튀겨 볼까나? 아우, 그러면 그래도 색다른 메뉴가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뭐, 깐는 거. 와플 기계에다가? 아, 와플에다 확 눌러가지고 소주 한 잔. 자, 여기는 충남 청양에 있는 군포시 청소년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월산 바로 밑에 이렇게 계곡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해마다 우리 동창 친구들과 함께 중태미 번개, 일명 중태미 번개를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물고기 어항을 놔서 중태미를 잡아서 매운탕도 끓이고 어죽도 해 먹고 이런 비공식적인 모임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모여서 이렇게 방갈로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재밌게 보내는데 저는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할리무진을 가지고 어젯밤 하루 저녁을 묵었습니다. 왜냐?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코 고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3차 맥주 캔 하나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루프 일체 어닝을 펼친 상태입니다. 물론 꼬리 텐트보다 한수 위 피안마 F45S160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과 3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혼자서 이렇게 캔 맥주 하나 먹고 하룻밤을 차에서 묵었습니다. 자, 야외에 이렇게 세팅하는 데 있어서 사이드 어닝만 있으면 간단하게, 그리고 밤사이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어닝은 팩 박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끄떡 없네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제 살림살이가 나와 있죠. 전자레인지 그리고 와플 기계, 이 와플 기계로 뭔가 중태미 잡은 거를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한번 시식을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자, 이렇게 네 명이 차 한잔 할 수 있는 사이드 어닝 아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트원 데모카죠. 이렇게 전기장치, 현재 인산철 배터리 240A, 그리고 주행 충전기, 그리고 2000W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밤새도록 전기 사용한 것은 열선 시트 양쪽에 틀고 잤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제가 밤새도록 틀어놓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연합뉴스 TV 볼 수 있고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윈도우 백도 보이고 있고 윈도우 백에서 이렇게 침낭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잔량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08A 87%. 사실은 이쪽에 방갈로에서 제가 친구들과 아침을 먹고 왔습니다. 그 전에는 90% 가까이 남았었는데 현재 81%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열선 시트 그리고 모니터 그리고 핸드폰 충전만 했기 때문에 무시등 히터도 틀지 않았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언제 어디든지 초간단 모드로 일체형 사이드 어닝을 펼치고 간단한 캠핑 장비 그리고 220V 전기만 있으면은 전자레인지 그리고 와플 기계 사용해서 초간단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모드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입사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가끔씩 솔로 차박 혹은 친구들과 차박하는 영상도 담겠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자,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도 한번 들려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충남 청양 군포시 청소년 수련원 버스 대형 주차장에서 영상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